마지막 열량 태우기가 중요하다면서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걷기 운동까지 이어갑니다. 네. 같은 해경인데 어떻게 저기 어머 숨 참 것 좀 봐. 아니 한 시간 반 운동이 정말 쉽지 않은 거잖아요. 매일 숨막히는 살과의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사연을 한번 들어보죠. 제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진짜 인생 최대 몸무게 지금 85kg를 찍었거든요. 예전에는 얼마 정도 나갔어요? 30년 전에는 57kg. 몰라보겠죠? 그러니까요. 야, 30년에 그럼 30kg면 나이살이라고 봐야 되나요? 식사법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생활 습관이 일단. 네, 제가 생각할 때도 그거 같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첫 애 낳고 나서 좀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웠거든요. 출산 후 생업 전선에 뛰어들며 체중은 더 급속도로 늘었답니다. 이제 보험회사 영업을 시작을 했어요. 아이고. 애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일 다 끝나고 집에 오면 그제야 이제 맘 놓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상 심리가 있는 건지 먹을 때 많이 먹어주자 하면서 양껏 먹었는데 먹는 양도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이게 또 반복됐던 거죠?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손발이 저리고 또 머리가 이제 좀 띵하고 그다음 가끔 또 숨이 차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도 가봤어요. 고혈압이 있고 고지혈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혈관 질환까지 하나 둘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자세한 건강 문제점 파악을 위해서 안녕하세요. 일상을 함께 해보기로 합니다. 고생 기다리셨죠? 고객의 시간과 장소에 맞춰서 미팅을 하는 게 평소 일과 대부분입니다. 아니, 배가 좀 아프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죄송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초면인데 상담하다만. 다녀올게요. 다녀오세요. 도중에 신호가 왔는지 급하게 화장실을 찾는 혜경 씨예요. 그렇게 5분, 어머나. 10분, 20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야 자리에 돌아옵니다. 신내셔서. 이후에도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찾는 게 계속 이어집니다. 아니 저러면 어떻게 일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어머. 네. 네. 어쨌든 이 미팅을 마치고요. 또 다른 고객을 만나러 가야 하는 일정이 계속됩니다. 이렇게 바빠요? 또 미팅 가시는 거예요? 네, 고객 만나러 또 가야 돼요. 그럼 식사는 언제 하세요? 식사할 틈은 없어가지고요. 고기 잠깐만 열어봐 주시겠어요? 어디, 예.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해서 다니면서 먹고 있어요. 이게 뭐야? 건과일인데요. 예전엔 그 떡이나 빵으로 먹었는데 빵이 좀 안 좋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건과일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어요. 빵이나 떡보단 그래도 이게 낫겠다 싶어서. 그럼요. 아니 근데 뭐 바나나 자두 다이어트들이 많이 먹는 과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첫 끼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진짜? 네. 문제죠. 제가 건과일 적었거든요. 간식으로 급히 드시는 게 건과일이다? 식사 대용으로 건과일? 갸우뚱합니다. 해가 다 지나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때까지 제대로 된 끼니를 못 먹었어요. 어서 오세요. 얼른 식사하시죠. 아, 진짜 배고프겠다. 근데 매일 이렇게 지내시는 거예요? 네, 거의 매일 이렇대요. 이 밤에 첫 끼를 드신다는 거죠? 바쁘기도 하고 살도 뺄 겸 일일 일식을 하는 셈이에요. 그나마 다행인 건 한 끼라도 이렇게 좀 정성껏 준비해서 먹습니다. 조촐한 것 같은데 드세요. 네네네. 예. 아니, 그래도 보니까 골고루 잘 챙겨 드시는 것 같은데 반찬. 남을 위주로 드시네. 네. 밥이 근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운동하고 너무 이제 다이어트 쪽으로 많이 그 해보려고 좀 최대한 좀 밥량도 좀 줄이고 지금 국도 지금 국물 없이 지금 건더기만 그렇게 먹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래도 기본 체격 유지는 해야죠. 밥 반 공기 이상은 드셔야지. 처음으로 챙겨 먹는 한 끼인데 이마저도 밥 양이 적어 보였습니다. 뭐 저는 참았다가 한 끼를 먹었으니까 제가 정상이죠. 그죠, 보통 평소보다 더 잘 들어가더라고요. 저렇게 되면 폭식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혜경 씨는 이때도 조금씩 조절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더라고요. 천천히 드시네. 네.
잠시만요. 여보세요. 업무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야, 저럼 또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일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계속 일의 연속이네요. 네. 어떻게 하죠? 빨리 먹고 또 견적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아, 식사 시간 이렇게 업무 시간이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없네요, 부분이. 그렇죠. 저도 저러면 안 좋은데. 네, 걱정이 돼서 유심히 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보세요, 아니나 다를까 식사 시작할 때 그렇게 조금씩 조절하면서 먹던 분이 네. 휴대전화를 보느라 약간 조절 능력을 잃은 거예요. 점점 속도를 냅니다. 밥 반찬 할 거 없이 그새 다 비워요. 어머, 언제 다 먹었지? 다 드셨잖아요. 아까. 예. 와, 몰랐어요. 다 먹었는 줄.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이게 다 먹은 줄도 몰랐나 봐요. 아, 정신이 없으시네. 네. 그럴 수는 있죠, 그렇죠? 식사 중에 휴대폰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누가 봐도 안 좋은 식습관 아니겠습니까?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끝난 식사. 그런데 밥 숟가락 정말 놓기가 무섭게 신호가 옵니다. 장이 정말 안 좋으신가 보다. 또 한참이 지나고 뭘 많이 가져왔어요. 뭐예요? 야, 무슨 약 이렇게 많아? 어머 어머. 무슨 약이에요 이게 다? 혈압약, 하고 고지혈, 네. 그다음에 부정맥 약 먹고 있어요. 부정맥이 있어요? 예. 언제부터요? 한 2년쯤 된 것 같은데요.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을 조이는 것 같은 통증에 병원을 가보니 부정맥 진단을 받은 겁니다. 아이고. 아버지가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요. 아이고. 아버지도 뚱뚱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또 거의 아버지 체격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가 63세 돌아가셨는데 네. 제가 지금 63이거든요. 아버지처럼 죽는 거 아닌가 그런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간 나이랑 지금 딸 나이가 좀 그러니까 무섭죠. 하루하루가 고비인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 혜경 씨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사례자 황혜경 씨의 일상 잘 살펴봤습니다. 이 살도 살인데 심각해 보이는 질환까지 동반이 돼 있어서 빠르게 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저렇게 화장실을 몇 번이나 가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쭉 같이 관찰을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변 제외하고 네. 그러니까 배가 아파서 신호가 와서 화장실을 간 것만 10번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이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되어 왔다는 거죠. 네, 일상이 가능했나 싶을 정도로 야 심했습니다. 이렇게 복통을 동반한 배변 횟수가 잦은 걸로 봐서는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의심되긴 하거든요. 아, 과민성. 네, 그래서 안 그래도 문제 파악을 위해서 제가 미리 그 사례자분께 요청해놓은 검사가 있어요. 아, 장내 미생물 검사 네, 해봤거든요. 했어요? 네, 결과 지금 볼까요? 네. 저게 검사 결과거든요. 예, 예. 어떻습니까, 선생님들? 예상대로 장내 미생물 균형도 깨져 있고요. 좋지가 않네요. 네. 이런 이 장내 환경은요, 이 살이 안 찌는 게 이상할 정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야, 얼른 이 미생물의 균형도 좀 되찾고 빠른 개선이 지금 필요한 상태로 보입니다. 자, 전체적인 솔루션을 위해서 영상 속에서 문제점으로 짚어놨던 이런 것들도 마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복 유산소 운동을 꼽았어요. 아니, 근데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네. 건강을 위해서라도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잖아요. 공복 유산소 운동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뭐냐면요. 될 수 있다고? 왜? 공복 유산소 운동을 1시간 이상, 그러니까 75분 이상을 계속했을 경우에 네. 근육이 분해되기 시작이 된다고 해요. 근육이 빠지는구나. 그러니까 기초 대사량이 줄고 살이 찌는 체질로 다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어머. 예. 아. 그리고 그 다음 문제점이 건과일 섭취였는데
저도 이게 출출할 때 하나씩 먹으면 괜찮거든요. 저도요, 저도요. 일이 심심할 때도 그렇고 일단 다른 과자보단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저도 여러 가지 추측을 해봤는데 건과일을 말리면서 수분이 감소하고 그 안에 당과 칼로리는 더 응축돼서 높아진대요. 아,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게 문제야. 네. 그리고 보면은요, 건과일을 거의 첫 끼로 드시거든요. 그래서 공복 상태에서 당분이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을 치솟게 해서 합병증이 무서운 당뇨병의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아, 이거 주의해야 되겠네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그것도 문제인데 저는 보니까 바빠도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보니까 집에 와서는 이제 편하게 좀 식사를 하시나 했는데 밤낮 할 것 없이 계속 고객분이랑 연락을 해야 되나 봐요. 네.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면 누구나 좀 그럴 수 있어요. 혼자 밥 먹을 때. 그렇죠. 네. 이렇게 휴대전화 보면서 이렇게 먹으면 내가 뭘 먹는지 모를 때가 모르지. 있어. 네, 그래서 실제로 식사할 때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되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열량 섭취가 15% 더 늘어났다라는 연구도 있거든요. 다른데 신경을 쓰느라 우리의 뇌가 음식을 얼마나 먹었는지 인지하는데 이제 방해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겠습니다.